2000년이었다고요? 어? 자, 잠깐만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우리는 비타민입니다. 아, 국내 키즈 아이돌 중에서는 가장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톱 키즈입니다. 별명을 써주신 것 같아요. 메인 댄서랍니다. 제이가 메인 댄서 맞나요?
동공이 흔들리고 지금 식은땀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이름 정사랑, 생년월일은 2009년 8월 25일 상큼발랄 비타민 메인 래퍼 서브 보컬. 아, 사랑 맞나요? 그럼 생년월일 맞아요? 네. 어, 다 맞대요. 자, 2009년도 사랑이 이때 유쌤이 제대했습니다. 나이가 태어날 때 이때에서 사랑이가 태어날 때 유쌤이 제대했습니다. 아,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메인 래퍼, 자, 래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준비, 시작! 어? 네? 유쌤 붙임만 써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러블리한 비타민 리드 보컬. 사랑이랑 시윤이는 둘이 09년생도 같은데 태어나자 25일도 똑같아요. 오! 25일날 둘이, 아, 이거 되게 신기하네요. 딱 2개월 차이 나요. 시윤이 생일도 정확한가요? 네. 아, 좋습니다. 이름은 채민. 2010년 11월 29일 귀엽고 깜찍한 비타민 서브 보컬 리듬 댄스. 리듬 댄스. 리듬 댄스. 리듬 댄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유쌤도 지금 사랑이랑 시윤이랑 채민이 정확한 태어난 생일을 몰랐거든요. 전화하셨어요? 나무에게 아니 나에게 몰랐죠. 자, 어떻게 딱딱딱딱 정리해줄지 모르겠어요. 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여담. 우리 여담 한번 읽어볼까요? 나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자매 그룹으로 피어스가 있다. 아, 피어스 여러분들 자매 그룹입니다. 자매 그룹. 아, 네. 일반 아이돌과 달리 활동에 제약이 많은 키즈 아이돌이지만 국내 키즈 아이돌 중에서는 가장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톱 키즈 그룹. 아~ 아~ 너무 기분이 좋네요.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 다음! 공연, 행사 무대는 립싱크로 진행한다. 마이크가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무선 마이크가 생각보다 비용도 비용이고요. 설치 과정이 되게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읽어볼까요? 키즈 아이돌 특성상 멤버 교체가 여러 번 있었다. 맞습니다. 키즈 아이돌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비타민의 기성 아이돌과 똑같이 여기는 어린 팬들은 잦은 멤버 교체에 의문을 제시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도 어린이 가수에 대해 선을 지키면서 활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아역 배우, 키즈 유튜브 등 마찬가지로 퀴즈돌도 당사자가 원하면 당장 그만두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옳다. 팬들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 네, 여러분들 이해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초창기 음원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가창력도 못 들을 정도로 최악이었지만 무슨 말이죠? 아,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자, 멤버들이 나이를 먹고 연습을 거듭하면서 현재는 가창력이나 안무 실력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과거에 비해 실력이 크게 늘었다.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채민이가 너무 어려서 예전에는 발음이 안 돼서 노래가 뭐가 있었죠? 신나는 노래요. 그동안 힘들었던 마음을 힘들었던 이렇게 불렀거든요. 근데 너무 어려가지고 그래도 채민이 엄청났습니다. 너무 잘해줬어요. 매일매일 열심히 연습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앨범과 음악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앨범 니꿈니꿈에서도 실력이 너무 많이 나면서 유쌤도 촬영을 하다가 깜짝깜짝 놀라고 5번에 공연 영상들이 올라왔고 비타민의 공연 직캠, 비타민의 공연 직캠 사진을 꾸준히 업로드해서 팬들 정도 생겼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IETUDEL 또 밑에 보면 CYP 채널! 자, 이렇게 우리 계정 이런데 이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영상을 찍어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열심히 해서 영상도 점점점 퀄리티가 올라올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이렇게 저렇게 나무위키 읽어봤는데 정말 어마무시한 정보들이 있습니다. 맞아요. 유쌤도 모르는 정보들이 아주 차근차근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오늘 나무위키 같이 읽어봤는데 너무 유쌤은 저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너무 좋았어요. 네, 너무 행복했어요. 이렇게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하고 더 좋은
많이 남겨줄 수 있도록 남님께 저희가 열심히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죠 여러분들?